generally, they would start the meal with soup.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그냥 봐도 되겠지. 일반적으로 they would start. 그들은 시작할 것이다. 시작한다. 했다. 무엇을? The meal. 식사를 했다. 이거지. 사람들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With soup이니까 수프를. 수프. 수프로 식사를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용어속이야. Followed by 이러면 followed by는 그리고 뒤에 뒤따랐다. 그냥 외워. Followed by 그리고 뒤따랐다. Fish dish니까 생선 요리가 뒤따르게 되었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또 뭐가 meat a meat dish 고기 요리가 뒤따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문 하나 봐봐. Followed by를 보면 자 lunch 점심은 is followed by singing 이럴까?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공부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점심 식사는 이제 followed 뒤따른다. 뭐뭐에 의해 뒤따른다? by singing 노래에 의해 뒤따른다. 점심 식사는 노래에 의해 뒤따른다. 누가 먼저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 점심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노래가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봐. 점심 식사는 is followed 다음에 이 followed by가 나온 놈이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익혀놓으란 말이야. 점심 식사 후에 by singing 노래가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됐지? 그래서 lunch is followed by singing 이러면 점심이 먼저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followed by 뒤따랐어. 무엇이 뒤따라? singing 노래가 뒤따랐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들이 식사를 했어. 수프를 먼저 먹었어. 그 다음에 followed by가 나왔으니까 followed by 뒤에 나온 놈이 뭐야? 뒤에 뒤따랐단 말이야. followed by fish dish니까 물고기 생선 요리가 곁들여져. 그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고기 음식이 요리가 뒤따르게 되었단 말이야. 그치? a fish dish. 그 다음에 at the end 마지막에 at the end 이런 형태는 그냥 외우는 거야. at the end 그리고 마지막에 there was는 있었다. there was 다음에는 단수 명사 a delicious dessert야 디저트야. 디저트. 요거랑 이제 헷갈리지 마. 데저트. 요거는 데저트야. 사막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얘는 S 하나 더 붙지. 디저트. 디저트냐 디저트. 후식이라고 하지만 그냥 디저트라고 외워. 왜냐면 S 하나 더 붙어. 사막과 디저트 중에 한 글자 더 붙지 디저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후식이라고 하니까 막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S 하나 더 의도적으로. 여기서 디저트 S 하나 더 붙는다. 그래서 마침내 끝 제일 끝에는 최종적으로 there was 있었다. 항상 a delicious dessert 맛있는 무엇이 있었다? 디저트가 있었다. 후식이 있었다. there was 다음에는 단수명사 a delicious dessert. unlike는 뭐뭐와 다르게 like는 뭐뭐처럼이지. unlike는 뭐뭐와 달리 the huge buffet 거대한 뷔페와는 다르게 each course 또 나왔네. 세 번째 나오지? every 하나 나왔고 each 한 번 나왔고 또 each가 한 번 나왔어. each 뒤에 뭐 나와? 단수명사 each course 각각의 코스는 어떻게 돼? could be served 코스가 제공을 하냐 제공되어지냐 제공되어지지. 그러니까 b 플러스 pp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런데 could나 can 조동사 같은 게 나왔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 동사원형. 그래서 could be 이렇게 나와야 돼. could 동사 mrg의 동사원형은 be잖아. 그래서 each course는 could be pp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들은 could be served 제공되었다. 문장이 완벽해. 완벽한데 여기는 원래 부사자리인데 이 each course에 대해서 각각의 코스의 요리의 코스 요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사보라는 놈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형용사가 나온다. 이 각각의 요리가 어떻더라?
fresh. 신선하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each course. 다음에 could be served 자리에 비동사를 집어넣어봐. each course 다음에 is 그다음에 fresh. 이렇게 하면 성립이 돼. 각각의 요리는 각각의 코스는 is fresh 신선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걸 유사보호라고 하는데 이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없어도 되는 품사지만 여기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좀 더 이 each course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싶을 때 이런 유사보호라는 걸 써. 그래서 유사보호를 꼭 몰라도 되지만 일단은 뭐 그냥 나는 너무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 fresh라는 형태만 잘 외우더란 말이에요. freshly가 아니고 fresh라는 형태를 잘 외워둬. 그래서 각각의 코스는 could be served, 제공될 수 있었다, 신선하게 fresh from the kitchen, 부엌으로부터, 주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this was a revolution. revolution은 뭐야? 혁명. in the history of cooking, 이것은 혁명이었다. In the history of cooking, 요리 역사에서의 혁명이었다. 마지막 정리. General, 일반적으로 they would start, 그들은 시작했다, 시작했다. The meal with soup, 수프로 식사를 시작했고, followed by, 그리고 뒤따랐다, a fish dish, 생선 요리가. And then, 그리고 나서 meat dish, 고기 요리가. 그 다음에 at the end, 끝무렵에 마지막에는 there was always a delicious dessert. 항상 맛있는 후식이 나왔어, 디저트가 나왔어. Unlike the huge buffets, 거대한 뷔페와는 다르게 each course could be served fresh. 각각의 코스 요리는 could be served fresh, 신선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 From the kitchen, 부엌으로부터, 주방으로부터. This was a revolution. 이것은 혁명이었어. In the history of cooking, 요리 역사에서의 혁명이야. 자, 이제 in order to meet the demand of each course, as cookier modernized the meal preparation by dividing his kitchens into five different sections. 이렇게 나왔네. In order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랑 같은 게 뭐냐면 so as야. So as.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래. So as to 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부사적 용법에 목적이라는 말을 썼지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라고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in order to meet 아무 때 meet이 만나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야. meet 뜻 잘 알아도 in order to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demand는 요구지 요구 요구를 무엇의 요구냐? Each course니까 각각의 각 코스의 요리 주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each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 단수명사니까 s 붙이면 안 돼. Each course 각각의 코스의 어떤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합시키기 위해서 에스코피어는 어땠냐? Modernized니까 현대화시켰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과거형을 쓴 거야. Modernized, 현대화시켰다. 누구를? Meal preparation이니까 식사 준비를 현대화시켰다고. 끝났지? 그 다음에 by가 뭐야? 전치사네?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지?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divide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dividing이라고 쓰는 거겠지? Divide A into B라는 구문도 잡아주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So by dividing his kitchen, 그러니까 그의 주방을, 그의 부엌을 into five different sections, 그러니까 다섯 개의 다른 sections, 어떤 구역으로 나눔으로써. 자, 그 다음에 the first section, 첫 번째 section은 made cold dishes,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들을 만들었다. And, 그리고 organized, 그러니까 정돈하다, 배열하다 이 말이겠지. The supplies는 공급품들이잖아, 공급품들, 재료들. 그 다음에 for the whole kitchen이니까 전체 주방을 위한 supplies, 어떤 재료들, 공급품들을 어떻게 했어? 배열을 한 거야, 정돈을 한 거야. 두 번째 섹션, 아니 첫 번째 섹션. 그 다음에 the second section은 took care of 랑 뭐랑 같아? took care of가 돌보다인데 뒤에 보니까 수프를 돌봐? 수프를 어떻게 돌봐? 처리하다 이런 뜻이야.
take care of가 돌보다는 뜻도 있지만 뭐를 어떤 거를 처리하다는 뜻이야. Take care of documents 이러면 이 문서를 처리하다. This document, these documents. To care of랑 같은 게 원래는 take care of가 look after인데 과거니까 looked after랑 같다. Looked after. 이렇게 looked after. 돌보았다, 처리했다. 여기서는 처리했다야. 처리했다. 처리했다. 수프를. 그 다음에 vegetables니까 야채를, 채소를. 그리고 dessert. 디저트, 후식. 요거는 데저트지. 데저트는 사막이고 디저트는 디저트지? 후식. 디저트. 디저트. 그래서 S 하나 더 붙었지 얘보다. 그래서 사막 두 글자, 얘는 세 글자, 한 글자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디저트. 디저트를 처리했다, 담당했다. 그 다음에 the third는 뭐겠냐? third 다음에 뭐가 생략됐겠어? section이잖아. 세 번째 섹션은 당연히 뭐를 했겠어? dealt with니까 deal with의 과거형이지. 처리했다. took care of 대신에 dealt with를 쓴 것뿐이야. deal with. 처리했다. 처리했다. 다루었다. dishes. 식사를. 어떤 식사야? 이런 대절 전체의 식사. 관계대명사. what, that. 그 다음에 were roasted니까 roast. 자, 음식이 뭔가를 막 로스트해? 그 다음에 grill해? 그 다음에 fry해? 아니지. 이 식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로스트. 볶아지는 거겠지? 볶아지고, 그릴드. 그 석쇠에다 구워지게 됐고, 그 다음에 프라이드는 튀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were roasted 1번, and grilled 2번, and fried 3번.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됩니다.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건 정리를 해도 같이. 그러면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 That were roasted. 볶아지고, grilled. 구워지고, 그 다음에 fried. 튀겨지는 음식을 처리했다. 몇 번째가? 세 번째 구역이. 이번에 the first section이니까 네 번째 구역은 어떻게 했어? Focus, focused. 초점을 맞췄어. 집중했다. 포커스는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인데 only는 부사니까 버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only, 오직 포커스도 초점을 맞췄어. 어디에만? 소스에, 소스만. 소스. 그 다음에 the last니까 이런 거는 the least냐 the last냐 이렇게 봐. the least가 아니고 the last라는 거야. 마지막 섹션은 was for 뭐뭐를 위한 것이었다. making pastries.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나오겠지? 그래서 페스트리를 패스트리를 만들기 위한 구역이었다 이 소리겠지. 자, 한번 총체적인 정리. In order to meet the need, demand of each course, 그러니까 각각의 코스의 각 코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에스코피아는 모더나이 the meal preparation, 식사 준비를 현대화시켰다고. By dividing his kitchen five different sections, 그러니까 그의 주방을 다섯 개의 다른 구역으로 나눔으로써 the first section은 made cold dishes and organized the supplies for the whole kitchen이니까 차가운 음식을 만들고 또 전체 주방의 공급품들 어떤 주방 재료들을 다 정비했단 말이야. 정돈했어. The second section은 took care of soup, vegetables and desserts. 그러니까 수프랑 야채랑 디저트를 관리를 했어. 처리를 했고 The third dealt with dishes that were roasted, grilled or fried. 그러니까 세 번째 구역은 음식을 처리했는데 어떤 음식이었냐면 볶아지고 구워지고 튀겨지는 음식들. 그 다음에 the first section, focused only on sources. 네 번째는 초점을 맞췄는데 어디에만? 소스에만 특화를 시켰다고 초점을 맞춘 거고 the last was for making pastries. 그러니까 마지막 구역은 패스트리를 만드는 이유 위해서 이렇게 특화가 된 거였다는 거야.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다음 거.